최충교 대덕구청장이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아 활동 성과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최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화합과 통합, 연대와 협력, 공정과 자율 3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이행 공약 사업 45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정부 대전시와의 연계 수건 사업 해결을 위한 대덕비전 TF팀을 구성하고 개족산 시민공원과 새여울 물길 30리 등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대덕의 잠재력과 제도약을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6월 1일 날 선거 끝나고 7월 1일 취임 이후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대덕구의 구석구석 그리고 대덕구민 한 명이라도 더 만나서 구민의 뜻을 더 자세히 파악하고 살피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덕구의 공무원 여러분들과 같이 대덕구의 미래 설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우리 나갈 방향에 대해서 확립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 가열차게 밀고 나가는 것이 저의 할 일이라고 생각되고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그리고 대덕의 가치를 두 배로 높여 자긍심 높이고 대덕구가 살기 좋은 그러한 자치구로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